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고즈넉한 마을. 가을 맞이가 한창인 이곳은 괴산 감물면의 산골 마을인데요. 아, 오늘은 이곳에서 추억 담긴 가을 밥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평화로워 보여요. 물빛깔도 좋고. 이 매전 저수지는 오래전부터 감물면 사람들의 낚시터로 통했다는데요. 근데 여기서 주로 뭘 잡으세요? 여기는 딴 데하고 틀려서 이제 토종붕어를 좀 주로 많이 잡아요. 토종붕어. 붕어 잡는 재미가 쏠쏠했답니다. 왔어요? 어, 여기 보인다. 오! 우차라, 아유. 어, 제법 큰데요? 네. 오, 크네. 어머, 어머. 빠질라, 이거. 어, 놓친 거야. 어머, 어떡해. 네. 아유, 어떡해. 금세 사라지네요. 아유, 괜찮아요. 또 잡으면 되지요, 뭐. 아유, 그래도. 또 그렇긴 한데.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깨빡치는 일을 잘해요. 아유, 참. 많이 미안해. 안타깝게 놓친 붕어를 만회하려고 저도 자리를 잡고 앉아봤습니다. 싸, 잡았다. 야, 요거 건드린다. 예, 아주 크네요. 이제 안 빠질래요? 아까 놓쳐서요. 이게 몇 센치? 한 25, 30이요. 그 뒤로도 글쎄 전 한 마리도 못 잡고 주인 어른만 신났지 뭐예요. 아유, 이 정도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아, 이 정도면 뭐 붕어찜 할 정도는 되네요. 뭐 그렇죠? 뭐. 예, 그 정도면 가요. 이제 낚시는 허탕쳤지만 붕어찜 먹을 생각에 기분은 좋더라고요. 또 하나 없나? 나도 좀 도와드리게. 됐어요, 제가 할게요. 충북의 토속 음식 붕어찜. 이렇게 붕어찜에서 어른들도 드려보셨어요? 예, 그럼요. 옛날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하면 뭐 옛날에는 뭐 좋아했죠, 이거. 오늘 추억 속 맛을 제대로 보여주신다는데요. 냄비바닥에 무와 열무 시래기부터 깔아주고요. 그 위에 붕어를 착착 올려줍니다. 국물을 되직하게 만들기 위해선 콩도 넣어야 한다는데요. 그게 뭐예요? 이게 천년초예요. 비린내 잡기 위해서 천년초를 넣는 거예요. 천년초는 물론 다진 마늘하고 참기름을 넣어야 양념의 감칠맛이 돈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늦나마나겠네 그런데 바로 그 늦나마나의 묘미가 사는 거죠. 이러고서 붕어찜 되려면 이거 꽤 시간 걸리잖아요. 한 시간 걸리니까 이제 붕어찜하고 어울릴 다른 걸 준비를 하러 가시죠. 밥하지 말고 저를 데리고 산으로. 계속해서 산으로 가더라고요. 왜 올라와요? 아, 이제 돼지감자 이거 숨을 따서요. 네. 붕어찜하고 같이 먹으면 쌉싸름한 입맛도 좋고 맛있어요. 순을요? 저도 네, 돼지감자를 이용한 요리는 거의 안 해봤는데요. 괴산에서는 뿌리는 물론 잎까지 먹는 게 신기했습니다. 재밌다, 이것도 똑똑 퍼는 게. 돼지감자 잎나물이라는 것도 처음 들어보고요. 네, 원래 돼지감자가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는 음식인데요. 잎은 먹는 게 이제 많이 안 알려져 갖고 이거 해서 막 잡숴 보시면 건강 음식으로 참 좋아요. 입 다는 재미에 빠지다 보니 어느새 수북히 쌓였는데요. 그리고 오늘 네. 저하고 우리 촬영 온 사람들하고 같이 먹기 충분하겠네, 이만하면. 네, 해갖고 맛있게 해드릴게요. 네.